Back up!황재성의 황제 파워!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나비 효과죠. 황재성 샘 스미스 닮았다는 우리 팡댕이들의 문자를 시작으로, 그리고 인터넷 댓글, 거기서 시작된 저의 분장, 그리고 이 저만 조회수. 아하. 그러다 이제 샘 스미스의 연락까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들어왔을 때 노조를 하고,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팡댕이들 킹스미스 마음껏 즐기라고 제가 오늘 또 분장을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킹스미스 특집. 어이 샘동생? 아니 샘스미스 동생, 어서 들어와서 라이브로 분장 즐겨보라고.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총생리. 그렇습니다. 첫 곡은 AOA 날 보러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황제파워는 킹스미스 스페셜입니다. 킹스미스 특집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오늘 분장은 제가 그 정식으로 오늘 분장은 그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요즘에 그냥 분장 맡들려가지고 우리 샘 스미스의 패러디를 하면서 준비했던 이 분장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이 킹스미스 특집에 보라로 보시는 분들의 이 뜨거운 반응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네요. 김미선님께서,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킹스미스 보려고 지금 일도 제쳐두고 눈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이라고 해주셨고요. 노르웨이의 숲 님께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강력한 라디오 오프닝은 없었다 라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 분장을 하고 컨텐츠를 찍을 때 분장으로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분장이 사실 소문시기가 살짝 힘듭니다. 이정혜 님께서, 보라로 보고 계신가 봅니다. 크크크 싱크로율 10만 퍼센트라고. 정세진 님께서, 아 복대를 보셨군요. 우리 복대 몇 개 풀러줍시다. 황디 얼굴색이 숨쉬기 힘들어 보여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점점 하얘질 겁니다. 우리가 뒤로 갈수록 제 얼굴이 안색이 핏기가 없는 안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보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일어나 보자면, 이제 복대 보이십니까? 이거 복대를 꼭 착용을 해줘야 되고, 밖에서 제가 봤는데 그 시사무구이처럼 이게 알이 잔뜩 뺀 생선처럼 지금 배가 불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 팡댕이들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 여러분들이 팡디 이거 닮았어요 해가지고 제가 하도 닮았다고 하니까 했던 이 분장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이 투자된 분장이다, 열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생색을 내보면서, 오늘 2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우리 샘의 선물이죠, 샘 스미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일단 여러분들 기분이가 참 좋으라고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샘 스미스 분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밖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동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 샘 스미스 분장을 하면서 부캐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과연 영국 출신의 월드스타 샘 스미스를 오마주한 이 부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킹 스미스, 2번 노 스미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추첨해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is 깨꿍. 에베베미야 선곡이 참 좋다. 에베베미야 옆집 매니저는 매일 듣는단다. 너도 좀 들어라. 황제 파워.
오늘도 황제팡어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프로틴 스파클링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오프닝곡 H.O.T. 행복. 이종현님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문은비님, 정지영님 빨리 오세요. 유명희님, 심재환님도 반갑습니다. 이상민님께서 라디오 들은 지 20여 년 동안 로그인 해본 게 처음이시라고요. 아, 영광입니다. 마침 오늘이 그날인데 로그인 아주 잘했다. 칭찬해 칭찬해. 건축구조 임종민님, 보는 라디오 이래서 보는구나. 정답입니다. 이래서 보는 라디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이 분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킹 스미스 분장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와서 내 골 좀 구경하고 가세요. 손님, 임명옥님, 그리고 김정인이까지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송지무님, 송재영님, 염경환님, 얼른 오세요. 0748님 반갑습니다. 오늘 고라니가 비닐하우스 찢어놓은 걸 보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근데 재성님 분장 보니 웃음이 나네요. 기분 전환돼요. 아, 이럴 때 자부심을 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보고 기분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란이 떼지 떼지 안되겠다. 호란이 제가 레이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아 아, 어디지 호란이. 어, 저기 있다. 제가 처리했어요. 예린님께서 점점 가발이랑 얼굴색이 같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남성 복대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갈비뼈가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제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쏘미 쏘미 안 씌어진다고. 권병호님, 김혜영님, 안하정님, 이상현, 김병준님까지 웰컴! 5153님, 샘 스미스 하니까 우리 중학교 때 은사님, 서민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샘 서민수. 잘 지내나요? 자, 그렇습니다. 유진수, 류진수, 류진수의 그 아성을 잇는 분들이죠. 유진수, 류진수에 이어서 샘 서민수 씨까지. 아니, 우리 샘 씨 오면 한국 이름 우리가 지어줍시다. 샘 서민수 씨로. 어? 김강민님, 직관하라고 하고 싶네요. 킥킥킥. 스태프들 왕 부러워요. 킥킥킥.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 풀리기를 우리 손꼽아 기다립시다. 제가 중계차 몰고 꼭 한번 뗐어가지고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 눈앞에 이 모습으로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클 자존심으로 분위기 한번 살짝 바꿔보면서 출제 계속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샘 스미스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샘 스미스 분장을 하면서 부캐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과연 영국 출신의 월드스타 샘 스미스를 오마주한 이 부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킹 스미스, 2번 노 스미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제작진들 왜 우리 샘 스미스 상반신 다 노출된 이 자켓 앨범을 제 주변에 계속 놔뒀어. 여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사우나 같아요. 여러분, 보라로 보시는 분들 들어와 보시면은 제 왼쪽 오른쪽 뒤 앞에 전부 샘 스미스가 상반신 노출된 이 자켓을 입고 있는데 이 핀란드식 사우나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이번 앨범 자켓의 사진이라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상 타라고 올걸. 주보경님, 김혜련님, 임지연님, 오은미님 반갑습니다. 홍순자, 범지은님도 어서 오시고요. 박봉규님도 찾아주셨네요. 우리 봉규님께서, 아니 귀걸이만 해도 충분히 킹받는데 장갑은 왜 반짝거리냐고요? 이라면서. 맞습니다. 조금 싼 재질일수록 반짝거림이 더하죠. 여보, 장갑 단가 1,000원짜리입니다. 3공님, 샘 스미스한테 고소장 아니라 콜라보 제안이라니. 빵디 올해 받을 복 다 땡겨받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앞으로의 컨텐츠의 발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죠. 홍서미, 한타해, 홍은미, 윤명희, 조윤경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은수님도 찾아주셨네요. 빵디 소리 지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복대 터지는 거 아니지?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복대를 정말 잘 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눌려봐도 절대 무리가 가지 않아요. 8111님 뒷산으로 다 소문 듣고 보라 켰다가 산에서 빵 터졌네요. 얼른 집에 가서 다시 보라로 만나야겠어요. 네, 집에 올 때 조심히 내려오세요. 자, 3반 출첵 이어갑니다. 우리 오마이걸이 출첵 오프닝 곡을 또 열어주네요. 오마이걸 번지. 자, 이동기, 이승은, 최승아, 유기철, 권승우, 정채인님까지 어서 들어오세요. 빵디, 큐큐큐큐. 과일 포장용 스티로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크크크 해주셨네요. 아, 뭔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 명절날 그물 같은 거 배 감싸 놓잖아요. 아니다, 그 꽃모양, 꽃모양. 우리가 그 신생아들 머리 위에 잠깐 씌워보잖아요. 그거 엄마 아빠들이 밈으로 많이 쓰잖아요. 아, 그거 뭔지 알겠어요. 1108님 사무실에서 보라 켰는데 물 마시다 살에 걸림요 라고. 그 정도예요 오늘. 진짜 빵디 폼 미쳤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빵댕이들을 위해서 이 분장을 준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 폼 스미스예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빵댕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저한테 쪽지 버린 거예요? 구창수님, 이효수님, 백경현님, 박미라님, 홍보름님도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어제 이 분장의 사진을 보냈더니 어머니가 흑임자 먹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흑임자 먹은 거 아닙니다. 수염이에요. 엄마, 이거 수염이야? 하나님 반갑습니다. 전 백화점 상품권 말고 가발 주세요. 끽끽끽끽. 요거 여러분, 소품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몸을 제가 속박하고 있거든요. 반려견들이 차고 있는 이 하네스를 제가 지금 제 몸에 칭칭 감고 있어서 숨이 안 쉬어져요.
오니 보라 켰는데 진짜 킹 받네요. 어, 결정적인 검색 퀴즈의 힌트죠. 정말 센스 대박. 와우. 김지영, 황영자, 장미진, 하정우, 안태환, 한주홍님까지 반갑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출첵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대단들 하시네요 여러분. 와서 보라 20년 동안 로그인 안 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볼 정도로 그렇게 재밌는 일이. 근데 저는 이게 우리 황제파워가 가야 할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추억을 좀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제가 구현해서 거기 이제 일이 점점 커지면서 수습도 안 될 정도로 커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추억이 또 한 페이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또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기억을 할지. 일단 한주홍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주홍님께는 프로틴 스파클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남은 거 제가 먹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황제 선물 당첨자분들 발표를 해야겠죠. 저는 지금 샘 스미스 분장을 하고 있는데 샘 스미스 분장을 하면서 부캐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연 영국 출신의 월드스타 샘 스미스를 오마주한 이 부캐의 이름 무엇일까요? 문제 내드렸죠. 1번 킹 스미스, 2번 노 스미스. 자, 정답은 1번 킹 스미스. 그렇습니다. 위상에 걸맞는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이름으로 킹 스미스. 사람도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킹 스미스라고. 근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 중에서 너무 킹 받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킹 스미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첨자 퀴즈의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035님, 5333님, 309090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90님, 추상수님, 한다혜님까지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자, 최정민님께서 황디 황희찬 선수가 착용했던 벨트 언제 뺏어왔나요? 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명칭이 제품 제가 포장지를 뜯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 코르셋. 남성 코르셋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어떻게 찾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임산부들이 이제 쓰는 그런 복대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성 코르셋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뱃살이 많으신 우리 형님들 그리고 이제 아우들도 중간중간 뱃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살짝 일어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허리가 아주 날씬해졌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힘을 이제 주게 된다면은 살짝 이게 튀어나오면서 이게 이제 알배기 양미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반신은 실루엣이 괜찮지만 뒤에서 보면은 약간 흉물스러운 느낌도 좀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요염하죠? 네, 요거는 이용하기에 따라 다르다. 혹시 그 제품 같은 거 궁금하시면 저희가 팡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시네요. 어? 오늘의 이 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 공연 비욘세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나요? 비욘세 Crazy in Love 들려드리면서 축하 공연 감상하시고 우리 2부에서 봐요.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황문자 간단하게 한번 맺어볼게요. 5487님, 유니버셜에서 꽃을 보냈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보라를 보고 계시나 보네요. 유니버셜도 킹 스미스의 숟가락 얹는 분위기 키키키키. 우리의 아주 좋은 파트너이자 동료입니다. 다시 한번 유니버셜 널 좋아해
네. 유은희님, 복대 풀러요. 그러다 죽어. 벌써 3개 풀렀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김은혜님, 키키키키키키키키 손이 너무 반짝거려서 시력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꼈어요. 블링블링. 이 장갑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요거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요거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하나 더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선물로 샘스미스 코스프레 복장을 한번 풀세트로 판매해보는, 혹은 이거 경매에 붙여서 기부를 해보는, 아니면은 뭐 중고시장을 열어보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 2부는요 노래 세 곡이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다시 숨었다가 하는 숨바곡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 다 찾을 거야. 잘 숨어.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자, 오늘 2부에서는 숨어있는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숨바꼭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최초 정답자 우대가 있는 유일한 코너죠.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뭐 두말할 거 없이 첫 번째 믹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음악 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요즘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아무래도 요즘에 좀 귀에 익숙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또 스물스물 이 친구 이거 못 숨었네요. 보니까 자다가도 흥얼거리는 노래, 입을 덮으면서도 흥얼거리는 바로 그 노래가 숨어있는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자, 그래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곡이 앞으로 전진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믹스죠. 음악. 아, 숨바꼭질 사상 최초로 팝송이 등장했다고요. 자, 두 번째 믹스 주세요. 얘 들어가라고. 잠깐만, 이 친구 좀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얘 계속. 아, 한 곡이 앞으로 전진을 해서 다행히 저는 지금 두 곡을 찾았는데, 너무 자주 듣던 노래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노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제가 찾아낸 그 노래 마지막 단어가 노래 제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최초 정답자 도착했습니까? 아, 벌써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잘 찾아요? 저 아직 한 곡을 못 찾았거든요. 아, 정답이 많이 오고 있다고요? 자, 좋습니다. 저처럼 좀 슬로우 스타트들 있죠? 슬로우 스타터들, 느리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믹스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다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 찾았습니다. 자,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찾으셨습니까?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뭐 가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제목을 다 보내주셔야 한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황제파워의 공식 노래죠.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페이스A의 황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노래,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자, 여러분 슬쩍 저희가 눈팅으로 여러분들 오답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답을 베끼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단언컨대 유고걸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고걸은 없어요. 루시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드도 없어요.
여러분 요 세 개 없습니다. 유고걸 루시퍼 매드 없습니다. 제가 없다 그랬는데 또 유고걸 루시퍼 매드 맞다 이거 세 개 적으신 분들은 없겠죠. 하지 마세요. 이거 없는 답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숨어있는 노래찾기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제대로 섞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듯 말듯 들릴랑 말랑 숨바꼭질의 재미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바꼭질을 했던 세 곡의 노래 바로 이렇게 세 곡입니다. 첫 번째 선비의 카시노. 자 두 번째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 아니구나 샘 스미스의 언홀리. 이 친구 때문에 헷갈렸어요. 자 마지막 곡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 자 요르크룸 세 곡이었습니다. 선미의 가시나, 샘 스미스 언홀리,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 요 노래를 촤라락 섞으니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혼돈의 카오스의 믹스가 탄생했지요. 지금 들으면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믹스 주세요. 바로 이렇게 세 곡의 믹스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세 팀이 손을 잡고 팬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지금 루시퍼 오답이 200개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루시퍼 유고걸 매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루시퍼 오답이 200개 나왔어요. 200분이. 아 여러분 아닙니다. 자 가시나 미스터 심플 언홀리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일단 최초 정답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최초 정답자는 1330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자 네 분을 추첨했습니다. 6401님 3356님 정희원님 조경태님까지 축하드려요. 아 오늘 뭐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6462님께서 빵디 얼굴 보느라 하나도 안 들렸어요 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시선을 강탈하는 저의 분장 이 산적 같은 이 수염이 크게 한몫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을 좀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드디어 여러분 저 멀리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긴장감이 없잖아요. 드디어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우정의 메시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샘 스미스가 알아서 보내준 영상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팡댕이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짧아요. 샘 스미스니까 그리고 영어로 합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영어로 하고 좀 짧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불러볼게요. 샘 스미스. 응? 이 친구 이거 왔어요? 우리 준비됐습니까? 이 친구가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이랑 같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나온다. 자 샘 스미스. Smith here, and I hear that Unholy has been a viral hit in Korea, and I want to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to King Smith.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마지막 King Smith라 King Smith. Smith 발음 정확하게. 우리 앞부분이 살짝 기술적인 문제로 안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 Jaesung DJ, this is Sam Smith here, and I hear that Unholy has been a viral hit in Korea, and I want to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to King Smith. 여러분 이 맛입니다. 이 맛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짧기는 한데 조금만 길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은 다들 알아들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뭘 축하하는지. 뭐 물론 다들 알아들으셨겠지만 못 알아들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안녕 재성 DJ, This is Sam Smith here. 나 샘 스미스예요. And I hear that Unholy is being viral hit in Korea.
한국에서 Unholy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I wanna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마워요. And thank you, King Smith. King Smith 고마워요. 네, 요렇게롬 정확하게 재성 킹 스미스 요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쌤 동생이 축하를 해 주었네요. 요거 뭐 그냥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Jason DJ, this is Sam Smith here, and I hear that Unholy has been a viral hit in Korea, and I want to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to King Smith. 네, 우리 황제 파워가 이뤄낸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 황댕이들이 만들어줬다. 아, 여러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저 알람음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성 DJ로 안녕 재성 DJ 요거 핸드폰으로 알람으로 이병우님께서 킹스 미스 발음 찰지다고 당연하죠. 외국분이시니까요. 외국분이시니까 당연히 찰지죠. 이분은 샘 스미스예요. 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제가 감사의 답장을 받았으니까 저도 답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로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동굴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듣고 있겠죠? Hi Sam. I'm King Smith. 사실 영상을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 아우가 나한테 보내준다고 했을 때 전 난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도착을 했고 이거 친필 사인으로 이렇게 한정판 LP와 이렇게 선물들 나한테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유니버셜을 통해서 드리고 우리 동생의 손길이 느껴져. 그리고 상반신 사진들이 지금 내 스튜디오 뒤에 너가 있어. 지금 온통 핀란드 사우나 손님들처럼 우리 쌤 동생이 상의탈의를 하고 내 뒤에 이렇게 있는데 당신은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나는 항상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와 함께 방송을 하는 청취자분께서 한국으로 꼭 온다면 한국식 이름을 지어줬는데 샘 서민수 혹시 이거 괜찮으면은 본인이 우리 한국 콘서트 왔을 때 샘 서민수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아마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물론 노래도 엄청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참고하고 혹시 저기 외국에서 우리 황제파워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니까 요걸로 답장 좀 보내줘요. 알았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이야, 답장 기가 막혔습니다. 답장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샵 1077까지 제가 제 전화번호까지 지금 유출했습니다. 쌤 동생.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쌤이 제 뒤에 서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쌤이 제 옆에 있어요. 쌤이 직접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스튜디오를 바로 옆에서 방문해주는 쌤! 반가워요! 자, 우리 쌤 해외에서 거주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바타 쌤 서민수를 우리 스튜디오로 보내줬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만 보니 우리 제작진이 황제파워가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만들어줬던 이 등신대에 A4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얼굴만 갖다 붙였다. 근데 이거 얼굴 붙인 거 이거 뗄 때 제 얼굴 싹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 얼굴 프린트 된 거. 이분은 한 번 방문하지만 저는 계속 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제작진들 쌤이 그렇게 좋아도 저를 더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쌤이 몇 명입니까? 네,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방송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살짝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우리 유니버셜에서도 뭐 편지도 써주셨어요. 멋진 컨텐츠로 샘 스미스 앨범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뭐 한정판 사인에다가 꽃다발까지 저희가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알아주셔가지고 사실 고맙다. 사실 조금 창피합니다. 네, 저 별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자,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샘 유니버셜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노래를 한 곡
살짝 들어볼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샘 동생 좀 챙겨드려야죠. 요거 이제 음악 틀어드리면은 저작권이 나가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제 입금이 되니까 아마 쏠쏠하게 계좌에 입금이 될 겁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Sam Smith's Unholy. 자, 저희는 여기서 2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2부 끝곡으로 지코 아리스트 찍으려 드리면서 저는 3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여보세요. 빵디, 빵디, 지금 빵댕입니다. 며칠 전 퀴즈 정답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었잖아요. 그거 듣고 잊고 있던 옛 추억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98년 당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아담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아담으로 다이어리, 엽서, 편지 등등 팬시용품을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만들면서 엄청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세월이 흘러 지금은 고향 춘천에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수학학원 학원차 운행하면서 매일 황제파워 듣고 있어요. 빵디, 잊고 있던 추억도 해상해주고 월미도 클럽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신나게 들을게요. 신청곡은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김혜연님의 신청곡 아담 세상에 없는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이 노래 진짜 우리 박지현님께서 오랜만에 아담 듣네요.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이 노래 싹 들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짝 추억이 이렇게 살랑살랑 또 흘러가네요. 아담 참 잘생긴 친구였어요. 피부 트러블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왜? 그 친구는 사이버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저나 굉장히 신기하네요. 우리 혜은님, 아담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굿즈를 제작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굿즈라는 단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뭐 상품이라고 아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굿즈라는 말, 굿즈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으로 따지면 굿즈였죠. 아, 그리고 0202님께서 바이러스로 폼에 당하고 백업본으로 살아난 아담이다.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담이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다,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아담 치료해주자,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또 있긴 있었죠. 우리 김혜은님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빵댕이들이 추억의 새록새록 또 잠겼나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답정너 요 코너 해볼 텐데, 답정너를 위한 정답 3개 지금까지 문자 주신 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게시판이 아니라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답이 발송된다는 점, 정답이 갈 겁니다. 꼭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s 개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오늘의 정답은 정해졌다. 내가 물어보면 아무 말 말고 그 정답만 말하면 된다. 어때? 쉽지?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광고 나가는 동안 문자로 오늘의 정답을 쏴드렸습니다. 다들 문자로 정답 받으셨죠? 세 개의 정답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면 실패. 반드시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을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 주셔야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의 정답을 말해주시면 바로 선물을 드리고요. 혹시나 아 이거 정말 오늘 좀 약간 불안한 게 아까 문자창을 잠깐 보니까 새싹들이 새싹 비빔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요거 코너 저희가 다 보내드린 그 답만 말해야지 제가 어떤 그 페이크의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에 이어지는 가사를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우리 황제파워는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안 받아야 거의 국룰인데. 앙? 왠지 받을 것 같은 느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황제파워고 저는 황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답정 놓고 나오고 있고요. 자, 정답만 네?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개울가에 도깨비 한 마리. 정답! 쇼커 둘입니다. Congratulations! 정답을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아, 이럴 수가. 우리 마수걸이라고 하죠. 코너를 개시하자마자.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삼남매 아빠라고 합니다. 아, 삼남매 아버님. 아, 목소리에서 약간 고됨이 좀 느껴지는데요. 어때, 육아가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다 똑같겠죠. 네, 아버님 진정한 우리나라의 애국자십니다. 자,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한 번도 연결된 적 없죠, 황제파워랑? 처음이에요. 컬투쇼랑 해봤는데. 네. 황제의 파워는 처음이에요. 아, 근데 너무나 침착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근무하고 있다가 네. 번호가 딱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뛰쳐나와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시부터 6시까지 왠지 스무스 SBS에서 전화가 올 것 같다. 공이로 오는 전화 딱 받으니까 바로 저잖아요. 일단 선물 당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남매 아버님, 삼남매와 아버님,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함께 이루신 어머님까지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황제파워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제 파이팅. 네, 우리 삼남매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제이모 제아 재현이 사랑해. 네, 삼촌도 사랑해. 안녕. 안녕. 네, 너무 빨라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거의 뭐 아웃사이더처럼 아이들 이름을 이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불러주셨어요. 이 말은 뭐다? 굉장히 육아에 전념을 하고 계신다. 아이들이 난장판을 거실에 만들고 있을 때 빨리빨리 오라고 철수민수 형님 빨리 와 철수민수 형님 빨리 모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 아주 재밌네요. 우리 애국자 삼남매 아버님 기운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빵댕이 전화 연결을 해보겠고 도깨비 한 마리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정답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전화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원래 잘 안 받으시는데 연결이 돼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황제파워고 저는 팡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답정 넣고 나오고 있고요. 자, 문제 네. 나갑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없다. 정답! 감사합니다. 우와! 야, 소리 질러!
야, 기분이가 기분이가 굉장히 성충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자기 소개 컴온. 네, 충청도에 사는 별이 아빠입니다. 어, 충청도에 사는 누구 아빠요? 별이 아빠입니다. 별. 별이 아빠. 네. 잠깐만. 별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름입니까? 타명입니까? 별이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에요? 네.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김 그냥 별이에요, 별. 어? 그냥 별. 왜냐? 아, 김별이에요? 네. 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훈입니다. 아, 우리 지훈 아버님. 네. 자, 별이는 지금 현재 인생 몇 년 차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저는 네. 약간 이름만 들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굉장히 아, 몇 개 한 18개월 됐을까? 아니면 한 두 살 됐을까 했는데 아, 고등학교 들어가는군요. 네네. 아니, 아버님 목소리가 또 워낙 젊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 몇 년생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82년생이에요. 어,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아,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좀 일찍 했어요, 제가. 그렇죠. 20대 초반에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저도 조금만 파이팅 했으면은 저도 별이 친구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혼 선배시네요. 지금 몇 년 차시죠, 결혼? 네, 이제 18년 차 돼갑니다, 이제. 이야, 그러면은 우리 또 아버님, 별이 아버님, 우리 지훈님께서 네네. 가족들에게 한 말씀 또 안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저 먼저 저희 와이프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역시 역시. 네, 좋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이 힘든데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가는 저희 딸 네. 학교생활 잘해가지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버님 혹시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떨리시는데 혹시 울컥하신 거 아닙니까? 아, 조금 와이프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게 하네요. 맞습니다. 내 아내가 사실 아내분들이 집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죠. 맞죠? 네, 맞아요. 가정은 사실 그 우리 어머님들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무부 장관님이시죠? 아, 그렇죠. 내무부 장관. 이 표현도 사실 우리네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별이네 집으로 저희가 멋진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별이 아버님도 항상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네. 건강하십시오. 네. 지훈님, 우리 친구님 조심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자, 요렇게 도깨비 한 마리 그리고 올챙이 없다. 요 두 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정답을 위해 전화 연결을 또 해봐야겠죠. 아, 우리 근데 지훈 아버님 때문에 갑자기 또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졌네. 아, 집에 있는 그 우리 아버님들 밖에서 가족을 짊어지고 어깨 참 무거우시죠. 집에서 또 어머님들은 내무부 장관님들 또 집에서 또 가정 이끄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또 덕분에 또 공감이 많이 되고 집에 오늘 한 번 더 가서 서로 짝꿍들 좀 챙깁시다 오늘. 네. 자, 마지막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오늘은 다 전체적으로 다가 컬러링이 다 없으시네요. 통화 연결음이. 아, 왠지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 3 2 1 여기까지. 자, 다시 전화 연결을 다른 분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라디오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전화 안 받으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가 항상 궁금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황제파하고 저는 팡디입니다. 네.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호흡이 굉장히 차분하시고요. 요 느낌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정 넣고 네.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없다. 안돼! 올챙이는 아까 없어졌잖아요. 올챙이는 아까 없어졌어요. 아니, 방송 듣고 계셨잖아요. 듣고 계셨잖아요. 도깨비랑 올챙이는 없어졌잖아요. 여기까지. 슬픔은 여기까지. 자, 봐. 이거 마지막에 이거 참 아깝네요. 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답니다.
아, 남은 정답 하나. 요거 제가 공개해도 되죠? 남은 정답 하나는 개울가의 최신형 정수기였습니다. 최신형 정수기였는데,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답정너 코너 런칭 이래 최초로 한 문제 지금 오답이 나왔습니다. 최초 오답자입니다. 아, 여기까지 시간 때문에 코너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3부 끝곡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끝곡이 아니군요. 네, 일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멘탈 좀 추스릴게요. Rainbow to me. 답정너 코너 마지막 청취자의 실패에 이은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2922님께서 너무 차분하게 실패하셨네요. 역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037 하나님, 아,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야죠. 저도 그러고 싶네요. 하지만 우리 SBS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AI가 랜덤으로다가 전화를 돌리기 때문에 제가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은영님, 보라 이제 들어왔는데 비주얼 깜놀이네요. 아, 은영님, 저희가 2부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못 들으셨군요. 아, 보라를 이제 들어오신 거군요. 뭐 어쨌든 이제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오늘 킹스미스 특집이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악동 뮤지션 200%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따 4부에서 뵐 거고요. 김혜진님께서 이거 코비가 아니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늘 이래요. 이자연님, 오늘 코비 바로 출근이신가요? 사실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전 코빅에서 2분장은 하지 않습니다. 6580님 요대로 코빅 녹화 뜨자. 참고할게요. 김정우님, 흙 묻은 알배추 같아요. 정말 우리 빵댕이들 단어 선택이 참 고급져요. 제 손에는 사탕이 들려있고요. 저는 이따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탕 들린 샘 스미스였어요. 내 자랑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3년 2월 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부채춤을 추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오시는데요. 오, 춤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인가요? 오, 이럴 수가. 부채를 들고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니까 여러분 발이 공중에 떴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 행복과 사연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날아가셨습니다. 이송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는 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예요. 예식장은 예약했고 이제 나머지 결혼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근데 결혼 준비 원래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가요? 스드메, 촬영, 신혼여행, 신혼집,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 인테리어, 예단, 청첩장, 결혼식 당일에 준비해야 할 게 또 한가득. 아, 머리가 정말 터집니다. 거기다 결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예랑이하고 저랑 은근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뭐든지 제가 고르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그건 좀 금방 질리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너무 화려해서 어른들이 싫어할 것 같아. 내 친구가 이거 써봤는데 별로래. 이러면서 제 속을 뒤집습니다. 그냥 한 번에 좋다고 하면 안 될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첩첩산중일지는 몰랐어요. 결혼 준비 안 하고 결혼 준비 안 싸우고 잘하는 방법 있기는 한 걸까요? 네, 오늘은 이송이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 레전드 싸움이죠. 그 바이블, 스테디셀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가전제품과 가구 꾸리면서 싸우기. 예랑이 예신이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종목이기도 하죠. 우리 이송이님 100분 이해가 가고요. 요거는 사실 한 사람의 의견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이제 또 한번 취향이 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서로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신성우 씨의 서시. 신성우의 서시라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해놨네요. 결혼 준비할 때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싸우는데 이 싸움을 해결하려고 싸워야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처럼 결혼식 당일날 예식장에 잘 서시고 서시 나왔죠. 잘 서시고 이 신성한 신성우 신성한 우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한 우정 잘 지켜서 예식장에 잘 서시라고 신성우의 서시 선곡을 해놨는데 오늘 입담이 아주 좋다. 나 컨디션이 제가 참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68 하나님께서 예랑이가 6살인가요? 크크크크 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주간 황제성에서 쓰는 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서 몇 개 없어서 사실 돌려 쓰고 있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뭐 거의 대부분 여보 오늘 국은 너무 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7677님 설마 서라고 서시라고 얘기할 줄 몰랐다. 네, 이게 바로 애드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선배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애드립 잘 치면 영웅이지만 못 치면 역적이 된다. 중간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랑이 예신이 황제 파워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신성우 서시 들려드릴 테니까 릴렉스 캄다운.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Fame. Hey yo, GG. Yeah, yeah. 시작해볼까? 황제 파워가 자랑하는 판타스틱 리듬 파티 월드페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매달 첫째 날은 그래도 기분 좋고 의욕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펑댕이들 2월에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나랑 약속! 오늘 월드페어 소녀시대 I got a boy로 열어봅니다. 송유진님 월뷰페 오픈한다 댄스 시도인 겁니다 해주셨고요. 권오성님께서 앞머리 잘못 자른 고양이 같아요 귀엽시고 강민경님 빵디 수염이 진해지고 있어요. 많이 지쳤나요? 이거 제 수염 아닙니다 여러분. 수염이 번지고 있어요. 민경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끝까지 월요일에 남아있는 우리 빵댕이들을 위해서 럭키 드로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 6,300개, 6,500번째 문자에게 저희가 선물을 바로 찌그리도록 할게요. 자, 6,500번째 문자의 주인공 누가 될지 컴온! 가발 자꾸 기어 올라가는 거 킹받네 킥킥킥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느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지금 살짝 보니까 제 가발이 계속 올라가서 제 이마가 베란다 확장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킹받아서 제가 킹스미스로 찍은 거예요. 2922님, 예전에 바비 인형 앞머리 자르면 딱 저런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제 머리 합성수지예요. 그 아이 너네 알지, 좀 어리지만 속은 꽉 찼어. 어떨 땐 오빠처럼 듬직하지. 자, 1년 365일 내내 충동적으로 뿌리고 있는 우리 황제 파워 6,5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그대에게 선물을 앵겨드립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6,5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이 도착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6,500번째 문자의 주인공 이수미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6,800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6,800번째 문자의 주인공. 자, 3663님께서 장갑은 1,000원이고 가발은 얼마예요 해주셨는데 가발 단가 3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3만원짜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만원이 들지 않았습니다. 10만원 안쪽으로 소품비를 끊으라고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1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장갑 그리고 제 머리 합쳐서 3만 1000원이에요. 자, 하지만 6,800번째 문자의 주인공에게는 3만 1000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 도착을 했어요. 1022님, 진짜 살면서 본 라디오 중에 제일 재밌어요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셨습니까? 혹시 쭉 저희와 함께 하셨나요? 오늘부터 1일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요 기분만 텐션 모아서 6,800번째 문자 주인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8798님 Congratulations! 자, 다음 7,000번째 문자의 주인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자에 당첨되셔서 선물 타가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리스펙! 전 한 번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스. 3846님, 지금 킹스미스 보라로 보고 온 회사 사람들이 동요 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 요동치시죠? 제가 오늘 그냥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분장을 본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종일 킹 받으실 거예요. 자, 7,000번째 문자의 주인공 바로 도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9828님 축하드려요.
자, 다음 주인공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번째 문자에게 선물 쏘도록 할게요. 장명님, 저 상태로 퇴근하실 건가? 내가 다 걱정. 장명 씨가 말씀 안 하셨으면 이대로 퇴근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꼭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8000번째 주인공 도착했어요. 최승우님 축하드립니다. 자, 9000번째를 향해 달려갑니다. 문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9000번째 빵댕이 주인공 럭키드로우 우리 사장님이 미쳐서 장고 대방출 시작합니다. 9000번째 빵댕이 들어오세요. 이슈로 텐션 양껏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가 참 좋아지죠. 아, 제가 좋아하는 우리 상민이 형님이 들어있는 그룹이죠. 브로스 윈윈. 자, 9000번째 빵댕이에게 선물 소개했습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이상민 씨의 이 타이거 랩을 제가 성대모사를 잠깐 쉬고 있었네요. 화자랑 바라팔래 이거 아시죠 여러분? 화자랑 바라팔래 그 위에 오빠라 윤명희님께서 오늘 의상 경매 갑시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제가 컨텐츠를 제작 중이기 때문에 이 의상을 경매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작업이 끝난 후에 제가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경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샘 스미스 분장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노란색 가발을 사서 스포츠 머리로 깎은 다음에 집에 남는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등장바지 검은색을 한번 준비하세요. 그리고 절연 테이프가 있으면 절연 테이프를 몸에다가 X자로 감아주시면 샘 스미스 완성. 귀걸이와 반짝이 장갑은 엄마 서랍을 뒤지면 100% 있어요. 특히 귀걸이는 진주가 꼭 달려야 해. 달랑거리는 게 킹 받아야 해. 그래야 킹 스미스로 분장할 수가 있어. 9000번째 문자의 주인공 도착했습니다. 4003님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10000번째 빵댕이를 찾고 있습니다. 10000번째 문자 기다릴게요. 요 포트 레퍼센트 넴브로즈 비 유어 히로 ROORADIVA 우리가 모여 XLARGEBOB 샤크라 에스터다. 강력한 브루스의 윈윈 노래 제가 아주 저렴한 킹캐슬 사운드를 한번 찌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킹캐슬 사운드 이제야 속이 개운하네요. 구위로 청구퍼브릿 트리에 활용하세 그대로 소모슬퍼 모두가 가려져지 그렇게 움직이지 그러다 깨지지. 자, 10000번째 문자 주인공 등장했습니다. 박주창님 축하드려. 10000번째 문자 컴온. 자, 김다혜님 가발이에요. 붕괴인 줄 알았어요. 저 머리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발입니다. 자, 노란색 가발에 제가 머리에 붕괴를 감고 이곳에 올 리가 없잖아. 그럼 병원에 있어야지 이 사람아. 윤은희님 가성비 갑 변신이네요. 그렇습니다. 10만원 안으로 소품비를 끌어서 저는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요. 우리 빵댕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당당하게 걷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11,000번째 문자의 주인공도 도착을 방금 했습니다. 11,000번째 문자의 주인공 1702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신나게 오늘 뭔가 좀 입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오늘 굉장히 멀티 유니버스의 이 세계관처럼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 4차원 세계 이런 방송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킹스미스로 시작해서 킹스미스로 끝난 오늘의 특집, 킹받는 특집 어땠습니까? 확실한 건 우리 샘 서민수 씨죠. 우리 제가 한국 이름 지어줬죠. 샘 서민수 씨. 샘 서민수의 인기가 쭉쭉 올라가면서 우리 황제포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킹스미스의 인기도 팍팍팍팍 우주를 뚫고 올라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아이컨택을 좀 해서 맨투맨으로 좀 만나고 싶네요. 자, 저에게 해외 스타와 똑 닮은 얼굴을 선사해주신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 진짜 엄마 아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파이팅이 힘차야 가는 파이팅도 힘차다. 오빠가 아빠 아시죠? 우리의 슬로건.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